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우선 방역과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실화한 건데 오는 7일부터 지역은 호남권으로 묶여서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200여 상가가 몰려있는 여수 도심의 한 상가. 이것도 코로나 타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감소한 겁니다. 상인들은 정부의 5단계 거리두기 조정에 촉각을 세우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구분시켜줌으로써 좀 더 주의할 점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실제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지원책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거리두기는 3단계에서 5단계로 변한 게 핵심입니다. 기존 3단계 거리두기에 지역유행 1.5단계와 전국유행 2.5단계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의 고위험 시설은 중점 일반관리 23곳으로 재분류하고 1단계에서부터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5단계 거리두기의 시군 적용은 앞으로 호남권으로 묶여 단계가 조정됩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호남권 30명 이상이면 1.5단계로 올라가고 전국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가 전국에 발령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는 기존보다는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영업이 제한되고 2.5단계에서는 방문 판매 업소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 집합 금지됩니다. 결혼식장과 PC방 등은 인원을 제한하거나 거리 유지를 지키면 2.5단계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자치단체에서 기존처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전남도와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려면 전남도와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도 거리두기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전남도와 중앙부처 협의해서 방역의 현실성을 높이고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려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도입. 기존 3단계 거리두기보다 권역별 대응과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특화경관지구의 산과 해안가에서 한 리조트 업체가 허가도 받지 않고 길을 내거나 갯바위에 시멘트 포장을 했다는 보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이어갈수록 더욱 황당한 상황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수 MBC의 정당한 정보 공개 요구를 여수시 당국이 거부하고 나선 건데요. 여수시는 이 과정에서 여수 해경에 핑계를 대거나 업체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줘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의 유명 리조트 업체가 갯바위에 시멘트를 무단 매립하던 현장이 보도된 건 지난달 7일. 후속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던 여수시는 보도 이후 뒤늦게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도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원상복구를 위해 굴삭기가 시멘트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특화 경관지구이자 문화재 보호지구인 공유수면에 이 같은 구조물의 가설 허가가 나올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인 상황. 여수 MBC는 심층 취재를 위해 문제를 촉발한 갯바위 나무데크의 허가 내역을 여수시에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수사에 착수한 해경이 언론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수사 중이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비공개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놨거든요. 해경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해경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정보 공개를 거부한 곳은 해경이 아닌 물의를 일으켰던 리조트 업체였습니다. 여수시가 MBC의 정보 공개 요청 사실을 리조트 업체에 알렸고 업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현행법상 영업비밀 등의 비공개 사유가 있어 업체 측이 거부하더라도 시는 특정 정보만 제외하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남자한테 이제 뭐 잘못 들어왔다 이거랑 확인서를 받게 돼 있어요. 여기다 보냈더니 현장 적발과 원상복구, 정보 공개 과정까지 여수시가 일관적으로 리조트 업체를 옹호하는 정황을 보이면서 의문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남해안 둘레길이 개통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 해안길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남해안의 문화와 해양, 섬 관광 등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소라면 공항마을에서 순천시 해룡면 와온마을로 이어지는 13.7km 구간의 해안도로입니다. 순천만으로 지는 일몰이 아름다워 이미 전국적인 명소로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이 도로가 남파랑길 60코스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남쪽의 쪽빛바다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의미의 남파랑길은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부산 56도까지 해안길과 마을길 등 1463km 구간이 90개 코스로 연결된 겁니다. 남파랑길 조성 사업은 지난해 3월 시작돼 최근 완공됐습니다. 관광 자원과 거점 거점을 연결해 가면서 이게 이제 순환도로 개념이 되면서 쭉 블루투어를 이어가는 그런 있는 개념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파랑길은 남도 순례길과 남도 낭만길, 섬진강 꽃길 등 5개 주제의 길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9개 시군에 걸쳐 연결된 728km 구간은 남도만의 독특한 맛과 멋을 만끽할 수 있는 숨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이제 맛, 멋,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다 있다고 하는 그런 관광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관광 특성을 살려서 이제 외국 관광객,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개별 단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제 남파랑길의 명소화를 위해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각 구간별 모니터링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파랑길은 앞으로 전남과 부산을 잇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결항이 잦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던 여수 거문항로에 여객선이 투입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베스트 코리아 SNC 선사가 여수 거문항로 정기 여객 운송 사업자로 선정돼 326톤급 니나호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440명 정원의 최대 속도 36노트인 니나호는 당초 부산 대마도 항로를 운항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뱃길이 끊기자 대체됐으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수 거문도간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구속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3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9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호가와 주택에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된 이후 34년 만입니다. 합의한 내용을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원래 하나의 행정 단위였던 두 시도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하겠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광주전남 연구원이 통합의 방식과 내용을 1년 동안 연구한 다음 6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도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시 합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천년을 함께 해온 두 지역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시도민의 시도민을 위한 시도통합 논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도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통합청사의 위치 문제는 이번 합의에 결론을 내지 않고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의 현재의 기능이 통합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통합 논의를 두 지역의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고 해 산적한 현안과 시도 통합 논의는 별개임을 밝혔습니다. 다시 하나가 된다는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 차원에서 접근하면 여러 현안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고
재통합은 95년과 2001년 두 차례 시도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이번 세 번째 통합 논의는 지난 9월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이래 50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앞으로 2년쯤 뒤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4일 동안 올해 마지막 회기를 운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 예산안, 4차 추경예산안 심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오늘부터 2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됩니다. 광양 황금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해 분양가 인하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최근 실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황금산단의 경우 광양항과 인접해 있는 등 입지 여건이 좋은데도 분양이 저조하다며 경제청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분양가 인하와 함께 사업자의 개발 의지 등을 재점검해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수 시립박물관 건립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어 시립박물관 건축설계 공모작을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